오늘은 수원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복귀합니다. 순위는 처져 있지만 5라운드 막바지 끈질긴 승부로 선두권 팀들을 괴롭힌 한국전력이 결국 6라운드 첫 경기에서 우리카드의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나란히 터진 쌍포와 공재학 2호번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전력이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선수단의 투지를 불어넣는 공격수 레프트 공재학. 다시 찾아온 주전 기회를 잡고 한층 성숙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세터 이호건 선수가 경기 복귀에 나섰습니다. 네, 형 뭐 호건이는 대학에 거의 주름 잡던 세터였잖아요. 뭐 대학 때 토스 빠르고 올리는 것이 생각이 없이 배우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생각이 없이 그냥 막 배우고 하는데 요새 얘가 들어서 생각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는 진짜 자신감이 거의 그게 다른 그런 선수였죠. 그냥 이게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호건 선수는 공격 선수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그럼 딱히 근데 들은 건 없고요. 원래는 뭐 약간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나. 근데 한번 연습하러 왔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있을 때. 근데 그때가 아마 상무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갈 때 몸이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갔는데. 전망대 주로 인사도 안 하고 최고의 세터다 보니까 대학교 최고의 세터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형 이 정도 무슨 소리예요? 엄청 깍듯하게 저한테 공 좀 올려달래요. 공을 이렇게 연습한 걸 올려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대학교 공연수로 불만책이 없었을 것 같은데 주영석의 타점을 충분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타점이고 네. 지금 최근 지금 세 경기째 이호건 선수의 지금 볼을 뿌리는 모습들을 보면 높이라든가 스피드 그런 꼭지점들이 제대로 살아 있어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쭉쭉 뻗어주잖아. 그래. 왜 지금 안 되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멍청아. 다섯 경기 나서 서브 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천산업고등학교와 충남대 출신입니다. 노잼 아가메지를 봤어요. 스파이크 최홍석 디그 나이스 코스 오픈 성공입니다. 진짜 라이프 있다 지금. 저거 딱 수비 되자마자 자신 있었고 저건 진짜 라이프 있다. 세트포인트의 한국전력 이승우 왼쪽으로 나경범 살렸고요. 최용석 백스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라이프스 저걸 잘 처리해준 홍석이는 라이프스 얘기지. 홍석이요? 물론 토스가 좋았죠. 토스가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런 어려운 볼 처리를 공격수들도 잘 처리해줬다. 물론 그 토스는 진짜 환상적이었죠. 그렇게 힘이 있는 토스를 힘이 있어야 공격수를 때리기가 좋고요. 만약 그런 토스가 공격수들이 맞다 그러면 자신 있게 쳐야죠. 도중에 걸렸을 거 같아요. 자신 있게 쳐야죠. 여기 젊어. 제약이요. 요거라 이거나. 일단은 한번 쓰기
아, 단점밖에 없는데. 어, 단점은 공이 약간 긴 토스를 잘못 때려요. 이 자기 몸에서 이 앞으로 와야지 때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또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잡아서 막 때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윌리안 선수가 보는 이런 부분은 멘탈? 멘탈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앤데 요새도 자꾸 조금 흔들린다. 생각을 뭔가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많다고 많이 듣거든요. 딱 한 번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을 이 한 번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다고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서브를 보면 아가미즈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아, 주저 앉지 않습니다. 아, 무리예요? 무리. 지금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종반에 특히 6라운드에서 말이죠. 아가메즈가 무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 예. 아, 결국 신영철 감독, 나경원. 제오기 토스 자체가 원래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아가메즈한테는 그래도 볼이 높게 올라가는 편이어서 제가 연습을 이제 그 타이밍으로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가져가는데 국내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국내 선수들한테는 좀 더 이제 스피드 있게 하다 보니까 그 리듬 자체가 아예 달라가지고 블로킹 타이밍 맞추기가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지니까. 통산 13,031세트 성공으로 이제 프로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네. V리그에서 433경기 1,380세트 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고요. 이때 좀 뭉클하지 않지? 이번에는 또 뭉클하더라. 나는 고은씨는 우나 안 우나 이것만 보고 있어. 안 우셨던 것 같은데.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아 진짜 뭉클하더라. 저희랑 선수 생활을 같이 하고 이제 코치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저희 팀 전체 중에 브루킹을 제일 못하는 두 명이 저희 둘이에요. 뭔 소리야. 제가 그... 형, 진짜요. 어, 그나마. 제가 진짜 못하는 거지. 못하긴 하는데 얘보단 낫다, 형. 잘 봐. 맞지? 두 개. 볼링 두 개 봤어? 나도 잡았겠다. 말봐. 너 했으면 다 맞고 쳤지.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브로킹을 잡았다는 거. 제가 이거보다 낫다는 거.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승현, 이호만, 서재동 강타! 깔아막혔습니다. 백스텝, 최홍석, 뜹니다! 자, 붙였어요. 뒤스로 가나요? 강타! 살렸고요. 자, 이호만 다시 만듭니다. 서재동이 경기를 끝냅니다! 에이스 서재동! 이 3세트 진짜 말려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스탑인데 지금 저거 졌으면 큰일 났다. 저는 항상 있기는 한데 그럴 때마다 졌거든요. 올렸다 아웃을 그래서 그 제가 저도 제가 이제 결정을 짓고 싶고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에이스 준비했어요. 일단 저희 팀의 에이스 자체가 일단 제덕이 형이고 주포가 일단 양쪽 홍석이 형, 제덕이 형이잖아요. 인치 상황은 뭐 제덕이 형이나 홍석이 형한테 올라가는 게 내년에 승현선수 지나가면 경기선수 기어가야 되는데 그때 또 가서 인형 항상 재미있는 경기 끈기 있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한국전력 사랑해 주시고 올해만 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있고 이제 내후년도 있고 하니까 저희 한국전력 항상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결과로 말하는 프로의 세계 하지만 한국전력의 토지와 끈끈한 팀워크는 승리만큼이나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귀가 내일의 승리를 만든다. 경기의 재구성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